안녕하세요, 마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TK 파이터와 또 결련택견협회 선생님이시면서 여러 가지 무술을 연구하고 있는 김동욱 선생님의 예법 택견 스파링 경기 해설을 하면서 시작. 여러분들 경기하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파링 시작했고요. 시작하자마자 김동욱 선생님의 빠른 겨차기로 경기를 여네요. TK 파이터 바로 받아치고 후려차기. 지금 김동욱 선생님의 후려차기 공격. 좋았습니다. 지금 둘이 견제를 하다가 네. 지금 예법 택견 특징이죠. 이렇게 잡고 계속해서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너무 뒤로 빠지면서 후면을 잡아당겼는데 이게 후면이 벗겨져 버렸네요. 네, 김동욱 선생님 약간 지금 예법 택견 이런 식의 경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차기, 김동욱 선생님 겨차기 들어갔고요. 예, 또 지금 클린치 상황에서 지금 김동욱 선생님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동욱 선생님 장모치기에 이은 후려차기 아주 잘 들어갔고요. 잡고 팔꿈치 그리고 무릎. 지금 TK 파이터 딴죽 들어갔는데 중심을 잃으면서 너무 좋고 김동욱 선생님 바로 날치기로 받아치는데 조금 공격 타이밍이 맞지 않았네요. 네, 잡고 치고 후려차기에 이은 김동욱 선생님 역시 무도 전문가답게 잘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속 히트 잘 들어갔죠. 도끼질 들어갔는데 김동욱 선생님이 바로 마구제비로 받아쳤지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지금 또 낙함. 지금 고막치기 들어갔고요. 지금 난타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려차기로 거리 벌려놓고 들어치기. 좋습니다. 지금 연타. 서로 지금 치열한 공방을 초반대. TK 파이터가 덜미두르기로 잘 상대방을 넘겼고요. 지금 TK 파이터의 장무치기 들어왔고 활개 뿌리기에 이은 후려차기. 지금 멋진 기술 나왔습니다. 김동욱 선생님이 후려차기를 하는 순간 TK 파이터가 장대차기로 그 촉발을 걸어차면서 이렇게 스파링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법 택견 스파링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리액션이 좋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네, 오늘 김동욱 선생님 처음으로 예법 택견 이 오리지널 스파링 스타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예법 택견 스파링 경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